300점부터 음원 유출로 한 차례 공격을 알았던 그룹 워너원이 예, 아이고 이번에는 방송 사고로 곤혹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네요. 예, 문제는 지난 19일 두 번째 미니 앨범 발매에 앞서서 엠넷 스타라이브 생방송 시작 전 대화가 여과 없이 방송대에서 일어났는데요. 이 방송이 나가는지 모르고 있던 기념과 장난 섞인 대화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우리 왜 자유롭지 못하는가? 우리는 왜 정산을 받지 못하는가? 왜 20%만 받았다는가? 우리는 왜 정산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가? 잠을 잘 수 없는가? 이렇게 수질이 빡세다. 여기는 잠을 잘 수 없는가? 몇 클럽 하시고 하셨어요? 네? 그랬어? 나 아침에 또 썼다? 설렘너 고파일이 우리 팀이 테크만 와. 뭐라는 거야? 아이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갑작스런 방송 사고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멤버들의 모습에 팬들도 정말 많이 당황했습니다. 스태프들 앞에서 다소 발을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를 문제 삼는 팬들도 있는가 하면 방송 사고 유출본에서 언급된 사생팬 정산 문제 등의 분노를 표출한 팬도 있습니다. 소속사는 사건 직후 사과문을 올렸으나 바로 팬사 공지를 올려 공분을 샀지요. 한편 사건 후 별의 일정으로 공항의 모습을 드러낸 워너원은 굳은 표정으로 팬들과 취재진에게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예, 우리 워너원 분들 빨리 훌훌 드러내시고 앞으로 좋은 활동 부탁드립니다.